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제 헤라티비에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수치 느끼라고 하면서 수치 애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자기는 일반인인데 아직 이제 마음 공부 입문 안 했는데 수치 애고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기존 동영상에서 수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항상 이 각도를 이렇게만 달리하면 다른 거야. 여러분, 이 컵도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다르네. 이렇게 다르네. 다르네. 이렇게요. 또 위에서 내 항상 조금만 틀리게 설명해도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또 수치 예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수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치는요, 다른 말로 하면 공격성의 살기예요. 수치가 센 분은 공격성에 살기가 엄청 센 거예요. 공격성에 살기가 뭡니까? 자기 공격성에 살기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고. 그냥 타인을 공격하는 살기도 있고. 그쵸? 그냥 공격성에 살기, 타인을 공격하는 거. 근데 살기가, 에너지가 다 달라요. 수치 에너지가 센 사람, 몸에, 이 몸에, 무의식의 수치 에너지가 센 사람은요, 조금만 공격해도 초토화해요. 대포다, 이 말이야. 근데 수치 에너지가 작아. 내 몸에 탁기가 이게 조그매. 그러면 그냥 총알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성의 살기를 수치를 쓸때 자기 수치가 강한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 수치가 자기를 막 공격하니까요. 대부분 공격성의 살기는 자기와 남 모두를 공격하지 자기만 공격하거나 타인만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주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주로 나를 공격하면서 죄책감이란 이름으로 나를 막 초토화시키면서 네가 이랬지 이렇게 분별심으로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어떨 때는 욱할 때는 외향적으로 공격하죠, 남을. 속으로는 남 많이 미워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자기 죄책감이 있죠. 똑같지. 그치만 어떤 성향을 발현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자기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분별심으로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지적하면서. 너 학교 숙제 다 해놔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응?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애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살기가 나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야. 애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말안 듣고 그러면 얘기해야죠.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해서 고치게 해야 되잖아. 사랑이잖아. 그러면 사랑으로 말해야 되잖아. 얘야, 공부 다 했어? 숙제했어? 고쳐야지.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 되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미움이 올라와.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수치애고가 심한 분은요, 그 수치애고가 떠버려요. 남을 수치주고 싶어. 왜? 자기 뜻대로 안될 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수치당했다고 느껴. 내가 원하는 바가 항상 있어요. 수치애고가 큰 사람은. 조금만 자기 뜻대로, 남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줘도 벌써 수치당한다고 느껴요. 아주 심각한 애고는 그렇죠? 그래서 수치당한다고 아들이 예전에 내가 한번 숙제해? 그랬더니, 네, 앞으로 숙제 잘해. 네, 이랬는데, 안 해놨어. 그럼 얘가 나, 내말 무시해? 수치 주지? 이렇게 딱 올라와. 수치애고가 올라오면서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올라오면서 바로 미움을 써요. 살기를. 공격성의 살기를. 그때 공격성의 살기가 얼마나 세게 나가느냐. 총알이 나가느냐. 대포가 나가느냐. 아이를 얼마나 박살내느냐. 이거는 내 몸속에 있는 수치 에너지가 얼마나 세게 저장돼 있느냐죠. 그렇죠? 그래서 너 말이지.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엄마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확 이렇게 나가. 그럼 아이는 미움받는다고 느끼니까 더 하기 싫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부드럽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수치애고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치애고가 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아주 세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면 수치애고는 아픔이거든요. 수치심은 아픔이야. 엄청 아파요. 병 걸린 거? 병도 다 수치심이 일으켜요. 너무 아파. 그 수치가 모이고 모이고, 수치 에너지가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아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무의식 속 수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상대가 두렵거나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야. 지금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자기가 수치, 자기 수치를 볼까 봐 수치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안 걸린다고 장담을 못하니까. 그 수치 보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수치를 피하게 돼. 자꾸 피하고 안 느껴주면 수치 에너지를 안 느껴주니까 안 나가면 이 수치 에너지 점점 모여요. 에너지가 모이면 물질화됩니다. 물질화돼서 만들어진 게 병이에요. 병, 아픔, 통증, 고통. 그게 모여서 뭐 암도 되고 여러 가지 몸에 병을 일으키죠. 특히 자기 공격성의 사기, 자기를 수치 주면서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공격성의 사기가 또 병을 만들어요. 자가면역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자기 세포를 밖에서 들어온 거라고 여기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게 하죠. 아야, 아야, 이렇게 아프게 하죠.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자기 면역 질환 같은 건다그 자기 공격성 살기가, 즉그 자기 공격성의 살기라든가 타인을 공격하는 살기, 그 미움은 전부 누가 일으켜요? 그 미움은 다 수치의 효과. 수치를 안 느끼려고 대신 미움을 일으켜서 막 공격하는 거야. 수치를 느껴줘야 돼. 수치를. 그래야 그 에너지가, 그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합니다. 수치스러운 이 마음이 납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걔가 이렇게 죽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의 고가 큰 사람은 어떠냐면, 수치의 고가 큰 사람은 공격성의 살기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공격성의 살기가 크면, 그 공격성 살기 보는 게, 어떨까요? 편안하지 않지. 너무 무섭죠. 저는 예전에, 되게 겁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착한 여자인 줄 알았어. 착해서 겁이 많은 줄 알았어. 여러분 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넣었을 때 나는 약지하고 너무 착해. 그래서 두려운 거야. 나와. 두려워하는 나와. 왜 두려워하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떨 때막 두려움 올라오고 근심 걱정 올라오죠? 공격하는 나가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공격성의 살기인 나가 올라올 때 그걸 보는 두려움이야. 무서워라. 그러니까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아주아주 아주 세게 뜨면 두려움도 엄청 크게 뜨죠. 그런데 그 살기의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이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다 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보여져요. 예를 들어 텔레비 보다가 막 귀신이 나타나, 잡아먹는, 또는 아주아주 아주 괴물이나 악마가 나타났을 때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그 악마나 괴물이 아주아주 아주 크게 들은 거예요. 그게 아주아주 아주 크니까 엄청 무섭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별로 안 무섭네, 뭐.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별로 크지 않은 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거꾸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여자들은 맨날 무섭다고 그러면서 성형수술을 이렇게 샥 해대. 성형수술 칼막 대죠, 그쵸? 뭐. 남자들은 오히려 못 된다고 그래요. 자, 너무 무서워, 그 칼이. 그런 사람은 내 속에 칼이 얼마나 게 들은 거. 무지무지 큰 칼이 드는 거예요. 살기가 엄청 세니까 그게 엄청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엄청 큰 칼을 보고도 별로 안 무서워. 칼이 작은 게 드는 거야. 그래서 살기가 세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도 작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착한 여자가 아니라, 이 살이 센 여자였던 공격성이 센데, 그걸 너무 무서워서 못 봐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그러다 마음 공부하니까 제 살기를 보게 됐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살이 센지, 수치 살기가 센지. 그래서 살기를 막 청산하다 보니까 이제 살기 쓰는 나, 그리고 그렇게 벌벌 떠는 나에 대한 빼꼼 빼낀 내고, 가해자, 피해자, 강자, 약자죠. 항상 동시에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는 나는 분명히 공격하는 나가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나. 방어하는 나, 이렇게 올라온 거지. 가해자, 피해자, 뺏는 자, 뺏기는 자, 강자, 약자,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때 한쪽만 보는 거야. 깨달음은 뭐예요?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해서, 강자, 약자, 뺏고, 뺏기는 자, 둘다 인정하고. 그렇죠? 두려움과 살기 둘다 인정해서, 중도. 중도.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거기 한쪽에 빠져.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의 99.9%가 강자 입장에 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약자로 봐. 왜냐하면 여러분 강자는 얼마나 두려워. 강자가 되면 자기가 강자와 뺏는 사람, 가해자 얼마나 미워했는데 가해자가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자기 무의식 속에 살기가 아주아주 아주 셀수록 걔를 미워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존재가 됩니까? 사실은 무의식이 엄청 열려야 가해자, 강자, 그 입장에 쓸수 있어요. 그 살기를 딱 느끼고 쓸수 있어. 그래야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수치해고가 큰 사람, 살기, 공격성이 살기가 큰 사람은 두려움도 엄청 큽니다. 두려움도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수치해고가 병을, 보치병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막 그 병을 보면서 그게 자기 살기가 만든 병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죠, 병을.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또는 그걸 절대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살기가 올라오면 꾹꾹 참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남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려고 하면 공격성의 살기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 투룩 얘기하는데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큰 사람일수록 별말 아닌 말을 할 때조차도 엄청 공격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우니까 말을 못해. 남한테 지시하거나 뭐를 부탁하거나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무조건 참어. 남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남한테 그냥 네네 하고 당하기만 하고 이런 분은 사실은 그런 분일수록 속에 그 공격성의 살기, 수치해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살기가 셀수록 별거 아닌 거를 당할 때 남이 나한테 그거 좀 하지 어제 왜 안 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아 미안해 이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 이건 뭐죠? 약자의 수치가 엄청 큰 거예요.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그건 내 무의식의 강자도 엄청 크게 있는 거야. 살기가. 그 수치해고가. 그래서 수치 엄청 당한다고 느끼고 너무 무섭고 자기 방어적이 되기 쉽죠. 약자가 엄청 큰 겁니다. 그 약자. 공격당하는 약자를 느끼려면 죽음의 공포로 한번 들어가서 두려움 느끼고 수치 느끼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상대를 통해서 내 강자를 느껴서 강자 쓸 수 있어야 돼요. 공격성 살기를 그 미움을 인정하고 또 수치 느끼고 이게 반복해야 무의식 속에 그 에고가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극강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분들 약자의 수치를 못 느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수치와 두려움, 약자를 안 느껴줍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안 느껴주고 딱 이렇게 굳어서 오해를 많이 받지요. 사실은. 굉장히 오해를 받아. 내가 두려운데 두려움도 안 느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약자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왜 약자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거든. 수치해고가 크면은요, 여러분. 강자도 인정 못해.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살기에 마음 쓰는 게. 약자도 인정 못해. 내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이렇게 떤다는 거 인정 못해. 그래서 어때요? 수치해고가 큰 사람은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학벌이 높고 뭐 권력이 있고 뭐 내가 어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걸 잘 느끼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일 뿐이야. 무의식 속 에고일 뿐이거든요. 그 에고의 특성을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어? 그래서 제가 무의식 속 에고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특성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그 약자의 수치, 강자의 수치 다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가해자, 피해자 나한테 있거든요. 깨닫기 전에는 우리 모두 무의식에서 하나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또 막 난리를 쳐요. 천하만 사건으로다가 그 추도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가셨단 말이지. 근데 그분들한테 거기 천안함에서 그 피격당해 죽은 폭침당해서 죽은 그 해군 장병의 어머니가 딱 와서 대통령님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인지 좀 밝혀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읍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통령 부부가 얼굴이 좀 굳어져 있었다고 굳어져 있고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노려보는 것 같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사진 띄우고 아이고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아드려야지. 그 어머님이 얼마나 아유 막 눈이 서러움이 아유 딱 하더라고. 이게 다 안아드리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들이 있고 제가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맞죠. 어? 그 북한에서 그렇게 한 거 맞죠. 하지만 우리 외교 문제도 있고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못할 뿐이에요. 어차피 남북이 화해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 어머님의 아들은 애국자 맞습니다. 인정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어쨌든 위로받으려고 간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왜? 대통령은 마음의 어버이거든.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이랑 그 군사부 일체예요. 부모처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픈 할머니가 80 넘은 분이 그래. 어디 가서 나 아파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가서 나 아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의식 속 애고가 문제인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무의식 속 애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강자 약자가 세요. 대부분 권력을 잡거나, 그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닫지 않고 뭔가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나 뭔가를 성취한 많은 분들은 그 애고가 크기 때문에 성취한 거예요. 작은 애고는 고통도 별로 안 겪지만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무의식 속에. 강자, 약자 애고가. 강자, 약자가 무지 크죠. 강자도 크지만 약자도 무지 커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랑 직함이 있어. 근데 이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엄청 공격당하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왜? 내 뜻과는 다르니까. 내 뜻과 다를 때 모든 애고는 되게 공격당한 듯이 느껴요. 나는 그걸 부드럽게 북한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고 싶은 분이거든, 이분은. 응? 근데 니들이 그랬지. 이렇게 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막 충돌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풀고 싶어서. 근데 이분이 와서 북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무의식의 애고는.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약자, 두려움이 떴어요. 두려움이 약자죠, 그쵸? 공격하는 살기는 강자고, 마음 안에서. 두려움은 약자란 말이에요. 그 약자가 떴는데, 나는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강자를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응? 마음 공부를 해서,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딱 인정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니까 딱 두려움이 뜨니까, 이걸 두려움을 안 느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왜 느끼느냐? 이 두려움이 수치스럽거든. 내가 이렇게 약자라는, 약자라는 이 두려움을 인정하면 내가 이렇게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약자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두려움을 인정 안 해요. 딱 수치가 뜨지요. 수치 애고를 인정을 안 하고 딱 얼굴이 굳어져요. 그럴 때는. 그래서 수치가 딱 올라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수치 에너지는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켜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굉장히 이해 못 받은 마음, 수치 당하는 듯한 느낌, 굴욕적이고 이런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수치가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 자기가 그걸 느껴줘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주면 내가 느끼면 상대는 안 느껴요. 근데 내가 그 수치를 거부하고 안 느끼면 내가 안 느낀 수치를 상대가 다 느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랑 절대 만나기 싫어,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나쁜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수치 애고가 올라왔는데 그 수치를 안 느껴주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느끼는 거죠. 버려버리고 안 느끼면 그걸 내가 대신 다 느끼니까, 타인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아우 굴욕적이고 막 수치스럽고 아우 저 사람 정말 밥맛이야 이러는 사람은 다 그거예요. 그 수치를 안 느끼는 분. 그러니까 또 신분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신분이 있는데 이 수치를 딱 올라오면 버려버리죠. 국민 앞에서 수치를 느낄 수 없어.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딱 굳고, 그렇게 막, 그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인상이 나와버린 거야. 머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머리로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걸 잘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몸은, 무의식 속 애고가 그게 탁 떠버리니까. 약자의 수치 애고가 뜨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를 수치스러워서 감추는 애고가 떠버리니까 내 의도와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막 마치 오만하게 무시하듯이 상대한테 무례하게 무시했다고 하면서 막 지금 또 난리치는 일부 국민들이 있죠. 근데 그건 몰라서 그게 애고가 떠서 그렇게 느껴진 거지요. 사실은 되게 두려웠어요. 대통령도 영부인도 두려웠던 거야. 공격 당하는 느낌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게 너무 세게 올라오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 물론 그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 속 애고가 올라오고, 그분이 뭐 도인이고 돋닦은 분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참 아픔이 그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도인이, 자유자재로 아무리 강자 위치에 있어도 그럴 땐 약자를 또 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아주고, 이거 천선민족이라, 깨달은 후손이라. 옛날에 그 우리 민족의 왕은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황급에 관을 쓰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깨달은 사람은 오라가, 황급빛 오라가 영환이 띠인 사람 눈에는 보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황급빛 영환이 환하니까 왕이 오면 다 알았대요. 왕이 오신다. 이게 오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마음 공부 안 하고 때가 끼고 범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점점 본성으로부터 멀어져서 깨닫지 못한 왕이 됐으면 오라도 사라져서 아무도 못 알아보더래. 원래는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황금으로 된 간을 만들었었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왕이다 이 표식이 이 황금의 오라. 무의식과 하나된 본성 자리에 든그 깨달은 사람의 표식이라는데 그거가 없어졌을 때 황금 관을 쓴다. 뭐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 마음의 시대는 그래서 지도자가 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마음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도 되게 고통받고요. 그 자리가 결코 녹록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님 네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가끔 제가 느껴보면 너무 무섭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그리고 어느 쪽으로는 또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굉장히 애착적인 사랑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또 이쁘게 보는 국민들은 또 엄청 애착적인. 또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어요. 어느 국민만 이뻐한다고 질투하는 거지, 그치?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다 공평하게를 못 주고, 대드는 자식은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나 좋아하는 자식만 쭉쭉 빠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음이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또큰 사랑이 있어요. 애착적인 사랑이. 근데 그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뭐라고 하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응? 자, 그래서, 많은 지도자분들이 제발 좀 마음 공부하셔서 출마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지도자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실 분들은 제발 좀 누가 도인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시대가 정신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정치 쪽으로는 분명히 누가 나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치유 쪽입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다 구할 거예요. 모든 아픈 병자들,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게끔 제가 그게 제 꿈이에요. 죽을 때까지 도를 닦아서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제가 태어난 목적이죠. 해라는 치유예요. 그래서 특히 아픈 병 고쳐주고 마음이 아프고 버림받은 아가들 안아주고 이게 태어난 목적인데 누군가 정치 쪽에서도 그렇게 깨달은 분이 나와서 정말로 국민을 내그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죠? 엄청난 능력으로 편하게 살게 해주는 정치인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경제 쪽에는 또 깨달은 경제인이 나오셔서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사업을 막 잘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예술계에는 이미 거의 깨달음의 반쯤 간 도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팝 유명해지고 막 사랑받고 나오고 있죠. 우리 민족이 다방면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의료 모든 분야에서 많이 나와서 한 분이라도 더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격성에 살기하고 수치의고가 있으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를 알고 보면 수치의고를 버리는 공부인데 버린다는 건 어떻게 버려요? 안 보는 게 버리는 게 아니야.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여러분, 제발, 그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느끼는 건 쉽지 않죠? 경락이 그만큼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해라고 하는 일이 80, 90%가 항상 열어주는 거. 이제 또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플러스니까. 무의식 여는 거. 해라 TV를 통해서도 무의식 열고, 제가 막 대신 수치를 느껴주잖아요. 이제 제가 도력이 커져서, 예전에는 수치 올려주기만 했지, 이게 제가 느껴주는 힘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의 수치를 딱 느끼면서 그냥 녹여버리는 힘이 있어서 이제 더 세게 열릴 거예요. 해라의 마음속에서는 거침없이 열고 불치병이 한 방에 빵빵 나가 떨어지는 날이 곧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빵빠라밤. 그래서 수치가 어떻게든 그게 분리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애고는 수치 애고인데 수치가 죽은 만큼 즉 수치를 느껴서 그 수치가 납니다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수치가 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만큼 도인이 되고 그 애고는 죽어요. 지혜로워지고 세상을 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와 남을 공격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수치 느낍시다. 그래서 타인의 부끄러움도 내 부끄러움으로. 공격하지 말고. 대통령 내외의 수치도 우리의 수치로. 두렵고 그 두려운 약자를 인정 못하는 수치로.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냥 수치로 주고 있어요. 왜 그랬냐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인자한테도 다 이유가 있대요. 아무리 나쁜 분도 그분의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사람한테 미움이 갔다가도,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는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그 미움에 살기가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죽입니다. 사랑을 죽여요. 그 죄를, 그 죄를 미워하는 방법은 하나죠. 그 죄가 바로 저 사람의 수치고, 저 사람의 수치를 못 느껴서 죄를 졌는데, 그 수치가 바로 내 수치구나라고 느껴줄 때, 세상의 수치가 사라지고 사랑의 세상이 빨리 올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타인의 수치를 통해서 내 수치를 인정하고 느낀다면 세상은 빨리 사랑의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수치 인정하고, 그리고 수치를 잘 느끼고 싶으신 분은 헤라 TV. 월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헤라 TV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서 수치를 깨면서 치유를 해드립니다. 그 치유는 제가 호호할 때그 치유는 엄마의 호인데요. 그 수치를 녹이는 소리죠. 그래서 수치가 높게 돼요. 그래서 탁 무의식이 열리게 되고요. 더 강력한 치유와 헤라와 놀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적의 마음,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헤라의 마음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해요.